정수혁, 장시몬, 김우준, 박시우, 곽효원, 윤건, 한주, 이상준, 김민성, 이문성, 함수환, 최영재, 이상윤, 강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함수영 멀리서 던졌는데요. 3포인트 깨끗하게 적중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자, 전반전에 계속해서 매서운 공격을 펼치고 있는 삼성이고요. 그렇습니다. 함수영 빠른 발 이용해서 돌파하는데요. 내줬습니다. 완벽한 어시스트. 이상준의 득점이 터집니다. 자, DB. 자, 지금 골밑 쪽에서는 좀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네,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자, 깨끗하게 득점 성공했습니다. 김정원 정말 어려운 슛이었습니다.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네,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자, 깨끗하게 득점 성공했습니다. 김정원 굉장히 톱샷으로 어렵게 넣었던 김정원 선수의 득점이었거든요. 네, 자, 이문성 스피드 무브 올려놓습니다. 이문성의 2포인트 굉장히 멋진 기술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네, 리바운드 오랜만에 잡아내는 TV 김정원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유트라인에서 미들 점퍼 적중합니다. 네, 자, 김정원 선수가 어느 정도 미들슛을 장착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김정원 와! 이상진의 블락이었습니다. 네, 완벽한 공격을 보면 계속 혼자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모든 선수가 외곽 혹은 다시 한번 강민성이 찍어냅니다. 네, 아, 그리고 DB 선수들도 지쳤네. 그렇습니다. 강민성 올라갑니다. 강민성의 네. 득점. 블락을 박스아웃을 시도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없고요. 박범영의 3포인트 오늘 두 박째 3포인트 적중. 네. 박범영입니다. 큰 점수 차이로 서울 삼성이 앞서간 채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사이드 쪽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3포인트 적중합니다. 네. 박범영 오늘 경기 세 박째 석점슛. 자, 그렇죠. 삼성은 우선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강민성이죠. 어허. 강민성의 석점 터집니다. 계속해서 접수 쌓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삼성 네. 빠르게 넘어옵니다. 강민성 직접 돌파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강민성의 득점. 자, 지금 오른쪽 빠르게 넘어갑니다. 홍순찬 네, 홍순찬이에요. 올려놓습니다. 네. 홍순찬의 득점. 자, 제가 자 둘러싸였고요. 최시현 올라갑니다. 최시현의 득점. 최시현 선수가 조금 전 들어가는 과정에서 삼성은 정말 많은 공격 기회가 있었는데 메이드가 안 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깨끗합니다. 이문성의 석점. 오히려 홍순찬 선수의 득점과 함께 DB는 후반전 초반에 시도했던 외곽 슛보다는 인사이드를 공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자 삼성은 정말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DB로서는